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주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막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자막이 없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반말과 존댓말입니다. 높임말. 여러분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 어느 나라? 그 다음에 나이지요. 나이를 참 많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이에 집착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한국어에 반말과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반말을 해도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반말과 존댓말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존댓말의 범위가 넓어져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법.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말과 존댓말은 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해진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10명의 한국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반드시 존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네, 이건 10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공적인 상황입니다. 면접, 인터뷰 또는 발표,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을 하는 등 회사 일을 할 때입니다. 또, 공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해야 되지요. 교수님,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회사 동료나 학교에서는 선배님 등과 같은 사람들한테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대답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공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처음 만난 사람, 예를 들어 가게 직원이나 종업원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야, 물좀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적인 자리의 연장선, 처음 만나는 사람의 연장으로 인터넷, 블로그 댓글들과 같은 글을 쓸 때는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인터넷에서 반말로 말을 걸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보통 반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또는 같은 사람, 또는 사회적 위치가 나보다 아래인 사람에게는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적인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얼마나 이 사람하고 친한지,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하기로 약속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반말을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반말을 서로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말을 해도 괜찮아요. 또,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도 물론 반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반말을 안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왕이면 존댓말을 합시다.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만나는 사람, 또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나이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 보여요. 그러면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면 정말 무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직급이 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데 모르는 사이인데 반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좀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하면 뭐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친한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나를 너무 아랫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는지 대충 아시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을 들어볼게요. 일단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반말을 하는 상대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저 포함해서 가족과 친척을 꼽았습니다. 아, 또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나보다 확실하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 상대. 예를 들어서 제가 5살이나 6살짜리 아이에게 그냥 길에서 안녕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뭐 학교나 동아리, 군대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동기 중에 언니나 오빠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학교라는 곳에는 확실하게 윗사람,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윗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가장 많은 대답은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아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해졌어도 반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또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본인과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오빠하고 결혼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존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하고 나이는 같지만 나에게 윗사람인 오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빠와 같은 윗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지요? 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존댓말은 예의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반말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이야기를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반말과 존댓말입니다. 높임말. 여러분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뭘 물어봐요? 이름, 어느 나라, 그 다음에 나이지요. 나이를 참 많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이에 집착하는 걸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한국어에 반말과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반말을 해도 되는지 존댓말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반말과 존댓말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존댓말의 범위가 넓어져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법.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말과 존댓말은 법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해진 게 아니라서 사람마다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10명의 한국어 선생님을 대상으로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반드시 존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네, 이건 10명의 선생님들이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공적인 상황입니다. 면접, 인터뷰 또는 발표, 그리고 회의 같은 것을 하는 등 회사 일을 할 때입니다. 또 공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해야 되죠. 교수님, 선생님, 사장님, 회장님, 그리고 회사 동료나 학교에서는 선배님 등과 같은 사람들한테요.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일하게 대답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공적인 상황은 아니어도 처음 만난 사람, 예를 들어 가게 직원이나 종업원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가서 야, 물 좀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적인 자리의 연장선, 처음 만나는 사람의 연장으로 인터넷, 블로그 댓글들과 같은 글을 쓸 때는 반말보다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인터넷에서 반말로 말을 걸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다음으로 보통 반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또는 같은 사람 또는 사회적 위치가 나보다 아래인 사람에게는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적인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얼마나 이 사람하고 친한지,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반말을 하기로 약속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반말을 해도 좋아요. 예를 들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반말을 서로 하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말을 해도 괜찮아요. 또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도 물론 반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반말을 안 했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왕이면 존댓말을 합시다. 이런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만나는 사람, 또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나이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 보여요. 그러면 무턱대고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면 정말 무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직급이 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나는데 모르는 사이인데 반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좀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친한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나를 너무 아랫사람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조심해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는지 대충 아시겠지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을 들어볼게요. 일단, 나이나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반말을 하는 상대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저 포함해서 가족과 친척을 꼽았습니다. 아, 또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나보다 확실하게 나이가 어려 보이는 상대. 예를 들어서 제가 5살이나 6살짜리 아이에게 그냥 길에서 안녕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동기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뭐 학교나 동아리, 군대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동기 중에 언니나 오빠에게 처음부터 반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학교라는 곳에는 확실하게 윗사람,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배님은 윗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반말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가장 많은 대답은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아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만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해졌어도 반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또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본인과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오빠하고 결혼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존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하고 나이는 같지만 나에게 윗사람인 오빠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오빠와 같은 윗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지요? 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존댓말은 예의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반말은 아주 친한 사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